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프리더톤의 오버드라이브 랜드를 만나보겠습니다. 프리더톤의 높은 기술력과 오랜 연구 끝에 완성된 오버드라이브 랜드 페달은 범블 앰프와 같이 윤기 있고 강한 존재감을 지닌 페달입니다. 프리더톤의 창립자이자 개발자인 하야시 유키는 덤블 앰프의 유지 및 수리 분야에서 20년 이상 경험을 축적했으며 여러 대의 덤블 앰프를 직접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덤블 앰프의 독특한 하모닉스와 배음을 하나의 페달에 담고 싶다는 발상을 담아 이 페달이 탄생되었습니다. 오버드라이브 랜드는 크게 노멀 회로와 드라이브 회로 두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사용 시 모든 노브를 센터에 맞추고 조금씩 돌려가며 톤을 세팅하는 것을 추천한다. 라고 합니다. 지금 외관을 보시면 이 프리더톤이 이렇게 두 종류의 외관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다뤄볼 커스텀 샵 제품도 헐벗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깔끔하게 이제 도색이 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고 이렇게 원초적인 그죠. 느낌의 페달들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노멀 회로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톤 노멀 회로의 톤을 조절합니다. 게인 노멀 회로의 게인을 조절합니다. EQ on 글래스 노멀 채널의 이퀄라이징을 설정합니다. EQ on 설정 톤 회로가 동작하고요. 글래스 선택 시 톤 회로를 바이패스합니다. 락 재즈 스위치 노멀 채널의 주파수 특성이나 증폭단의 게인을 설정합니다. 푸시 사운드의 강도와 음악감을 조절합니다. 드라이브 채널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드라이브 레벨 드라이브 회로의 음량을 조절합니다. 하이컷 드라이브 회로 고음역대를 조절한다 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요. 저희한테 네. 주문한 대로 노브를 다 12시인 상태에서 조절하면서 톤을 만져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앰프죠. 덤블. 네. 뭐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좋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채널을 셀렉트 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네. 노멀 채널부터 따뜻해지고 네. 저는 이제 덤블은 없지만 제가 네. 트락 앰프를 네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특성이 좀 느껴지긴 합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일단 당연히 네. 게인을 높여볼까요? 게인을 좀 올려서 이 프리의 질감이 어떻게 네. 올라가나. 지금은 EQ on인 상태이기 때문에 톤이 먹거든요. 톤을 네. 한번 왔다 갔다 해볼게요.
이펙터를 글래스 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톤이 바이패스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드를 재즈로 좋습니다. 이제 드라이브 채널로 변경을 해볼게요. 네. 락 모드로 바꿔볼게요. 다시 재즈로. 글래스 이제 끄고. 이거. 따끈따끈합니다. 네, 멋진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고 이 프리더 톤이라는 브랜드 갖추는 신뢰감,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을 조사를 하면서 삼성생명에서 이 창립자이자 이 개발자인 하야시 유키가 실제로 여러 대의 덤블을 가지고 있다라는 데에서부터 굉장히 신뢰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어떤 대형 브랜드에서조차 덤블의 사운드를 재현을 할 때 어렵게 앰프를 구해서 혹은 대여를 해다가 사운드를 듣고 복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많지만
실제로 이 일본에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존재하는 덤블 앰프들을 유지 보수를 해주고 수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던 개발자인 하야시 유키가 실제 자신의 덤블 앰프를 가지고 또 사운드를 들어가면서 복각을 해낸 페데럴이기 때문에 더 신뢰감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뭐 일단은 저도 덤블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그죠? 저희한테 뭐 혜택 같은 거죠. 뭐. 그래서 혜택입니다. 진짜 유니콘 같은 거죠. 그 덤블이 아마 지금 이제 2억을 돌파했을 겁니다. 앰프 한 대가. 네. 그 예전에 제가 좀 관심이 있었을 때 네. 그때가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이었나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꽤 오래전 일입니다. 근데 그때도 이거는 강을 건넜다. 근데 사실 그때 샀었으면은 항상 그렇죠 뭐. 뭐 그때 살 걸. 그때 살 걸. 지금 걸 얘기하는 지금 살 걸. 그죠 그죠. 근데 이제 후회하는 지금 살 걸.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라앰프를 이제 잘 좋은 가격을 구해서 네. 지금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그 덤블 쪽 사운드 그러니까 그쪽 베이스로 한 뭐 JTM 사우라든가 투락 그리고 뭐 팬더 베이스맨 뭐 물론 국내에는 뭐 정식으로 수입은 안 되는 네. 것 같습니다만 이런 류의 계열의 그 사운드를 좋아하는 게 그 굉장히 이 그 저음에서 올라오는 이 그 소리들이 매력적인데 그 덤블 쪽 계열로 가게 되면은 뭐 각자 다 노브가 다르지만 특히 이 락 재즈 요 모드부터 해서 그 이제 덤블 복각한 페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노브나 그 소양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그런 거 정결했을 때 굉장히 그 하이도 쨍해지는데 근데 또 하이를 또 따뜻하게 깎아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소리가 뭐 덤블 뭐 이러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덤블 앰프 하면은 뭐 존 메이어라든가 뭐 로 밴포드 또 뭐 예전에 뭐 스티브 레이본 네. 뭐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조보나 마사 뭐 이런 아티스트들 떠올리면서 톤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덤블 앰프 그 계열의 복각 뭐 세라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단순하게 블루스 영역만 커버하는 앰프가 그죠? 아닙니다. 굉장히 락킹한 사운드도 잘 뽑아내고 뭐 물론 덤블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마샬과 비교했을 때 이제 드러나는 뭐 그런 지점도 있지만 너무나 다른 성향의 앰프고 근데 제가 이거 오늘 좀 초보면서 느낀 게 정말 잘 복각한 것 같아요. 정말 잘 복각한 것 같고 제가 쓰면서 제가 덤블은 못 들어봤지만 트락에서 느껴졌던 그 사운드들이 잘 들리고 여러분들 그 최근에 로벤포드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덤블 앰프를 어디 뭐 하여튼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사운드 리뷰를 했어요. 네? 어떤 이제 리뷰어들이랑 붙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막 그 덤블 앰프 사운드를 들으면서 막 와 이러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네. 아 덤블 앰프가 저런 소리가 나는구나. 그리고 뭐 이미 존 메이어나 뭐 조보나마사 뭐 로벤포드 좋아하시면 이미 그 앨범에서 들으셨겠지만 그 앰프 리뷰를 한번 보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 페달을 좀 다시 바라보시면 가격이 도대체 뭐 몇 분의 몇입니까? 이게 진짜 그 이 가격으로 덤블 사운드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하야시 유키라는 분이 예사로 이거를 만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진짜 진심으로 만든 것 같고 최근에 리뷰해본 덤블 복각 페달 중에서는 원톱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시간이었고요. 멋진 사운드를 들려주었습니다. 은총 씨 먼저 프리더톤의 오버드라이브 랜드 ODL1CS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덤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덤블 좋아하시면은 뭐 후회가 없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는 과감하게 한 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덤블이라는 타이틀을 떼고도 너무나 좋은 오버드라이브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다양한 앰프 복각 페달들이 범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어떤 이펙터를 갖다다가 물려서 사운드를 들어도 연주자들이 이건 별로야 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높은 퀄리티를 가진 페달들이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중에서도 이 페달은 조금 유니크하고
멋진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감히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오버드라이브랜드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프리더톤의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